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하태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의 피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음식을 찍으시는 푸드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팁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이 음식들을 잘 찍을 수 있을지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맛있는 색온도를 찾는 겁니다. 만약에 음식이 파랗거나 하면 이상하죠? 네. 맛이 없어 보이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음식이 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맞죠? 그럼요. 그래서 그 음식이 제일 맛있어 보이는 색온도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한번 찍어볼까요? 오늘은 캐논의 80D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음식은 맛이 중요하지. 갑자기 그런 얘기를? 물론 화이트 밸런스 오토가 굉장히 정확하긴 하지만 좀 단점이 있는 게 찍다가 색깔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이 카메라가 색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화이트 밸런스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영상 도중에 색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빛에 맞는 색온도를 찾아야 돼요. 아, 빛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바꾼다고? 만약에 색온도를 잘못 맞추면은 이렇게 정말 맛없는 음식이 태어나요. 한번 보실래요? 네. 맛이 없죠? 보기에도. 네.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고 색온도를 정확히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좀 낫죠? 훨씬 낫죠? 지금은 약간 흐린 날씨이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를 흐림으로 맞췄고요. 내가 만약에 태양 아래에 있다 그럼 태양광에 맞추고, 내가 만약에 백색 형광등 아래에 있다 그러면 백색 형광등으로 화이트 밸런스 세팅하면 되겠죠? 아주 쉽죠? 그걸 알아서 해주나요? 카메라가? 맞춰야죠 이제.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리개를 조이는 겁니다. 조리개를 조인다고요? 네, 이 카메라 보시면은 숫자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몇 점 몇으로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음식을 찍을 때는 너무 많이 열면 또 안 돼요. 이게 왜냐면은 이걸 또 아웃포커싱이랑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조리개를 너무 많이 열면 열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돼서 초점이 맞는 면만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아웃포커싱이 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줌을 많이 하고 조리개를 많이 열고 피사체랑 가까워지면은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데, 음식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음식이랑 가까워지죠. 그런가요? 그렇죠. 찍어야 되니까. 이해됐죠? 응. 음식이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리개를 그냥 놔두면 음식에 초점이 다 안 맞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이해가 안 돼요? 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조리개를 많이 열어야 된다고? 조여야지. 조여야 된다고? 자, 지금 이렇게 조리개를 연 상태에서 찍으면 이 음식의 뒷부분 초점이 맞는데 앞부분 초점이 안 맞아요. 볼래요? 앞부분이 약간 안 맞죠? 그런 것 같아. 물론 이렇게 찍어도 이쁘게 찍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음식은 초점이 맞고 나머지 부분이 흐려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럴 때는 조리개를 조금 조여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조여봅시다. 이렇게 조리개를 F4.5에서 F8까지 조이니까 앞부분 초점이 맞죠? 이렇게 초점을 음식의 전면부에 다 맞추기 위해서는 조리개를 너무 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당하게 조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너무 조이면은 빛이 없으면은 노이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촬영하시면서 조율을 잘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컷을 찍으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샐러드를 섞는다고 쳐? 섞을 때 그냥 앞에서만 찍으면 재미없죠. 이거를 여러 컷을 찍어서 과정을 보여주면 굉장히 시네마틱하고 퀄리티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음식을 찍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렌즈가 마크로 렌즈예요. 마크로 렌즈가 뭐야? 접사를 할 수 있는 렌즈. 가까이 찍을 수 있는 렌즈? 원래 사진 영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마크로 렌즈가 정말 이 음식의 세밀한 부분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로 있어 보이거든요. 한번 마크로 렌즈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크로 렌즈로 세밀한 부분도 찍고, 그리고 이렇게 먹는 모습도 한번 찍어봅시다. 먹어봐요. 이거를 와이드하게 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따로 찍기만 하여도 영상의 퀄리티가 훨씬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소리에 집중하는 건데요. 우리가 음식을 일단 시켜서 먹을 때 뭐라고 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입으로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영상에서는 시각적인 건 충족하지만 이 청각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로겠죠. 맞아,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따로 사용해요.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 되죠. 돈이 없죠. 맞아, 가난해. 자꾸 마이크 하나 맞아도 10만 원이 나요. 그래서 그 조건이 안 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카메라에 마이크 쓰는 거겠죠. 그런데 이 카메라 마이크가 멀어지면은 음식의 사운드를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 마이크를 쓰는 거예요. 신박하다. 이게 음향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마이크로 소리를 넣으려면은 마이크가 음식 먹는 소리를 내는 곳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게 제일 좋은 사운드를 담는 방법이에요. 마이크가 음원에 가까이 간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마이크 써도 멀리 있으면 별로죠.
그렇겠죠? 그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아, 먹으면 됩니까? 그렇죠. 맛있어요? 이렇게 카메라에 마이크만 사용하는 것과 이게 거치대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없으니까 좀 들어주세요. 이 카메라에 안 보일 정도로.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훨씬 낫죠? 이렇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캐논 카메라의 장점인데요. 바로 듀얼 픽셀 AF 기술이 들어간 서버 AF를 쓰는 겁니다. 서버 AF요? 그렇죠. 다른 말로는 AFC라고 해요. Continuous AF. 내가 영상을 찍는 동안 계속 AF를 맞추겠다. 음식을 이렇게 보여줬다가 다시 이렇게 해도 음식에 AF 맞았다가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찍어봅시다. 방울토마토를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방울토마토에만 맞죠? 한번 입에 다 가져가 봅시다. 이러면 바로 얼굴에 맞죠? 이렇게 서버 AF를 켜면은 이렇게 쉽게 AF를 잡을 수 있어요. 정확하죠? 그리고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잡을 때 이렇게 징징징징 이렇게 안 해요. 뭔지 알죠? 아, 뭔지 알아요. 징징징징 하면서 초점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듀얼 픽셀이 적용된 캐논의 AF 시스템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스무스하고 정확하게 AF를 잡아요. 간단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푸드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해서 다섯 가지 팁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세요? 푸드 크리에이터 하세요? 크리에이터 하세요? 음식 좋아하시나요? 어떠세요? 저 음식 진짜 좋아하는데 도움 되셨어요? 도움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푸드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